안녕하세요. 쓱소입니다. 지금 이제 키네마스터에 들어와서 글자에다가 말풍선을 넣는데 손글씨로 글자에 말풍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이 곰을 제가 한 마리 갖다 놨어요. 자, 여기 이렇게 곰을 한 마리 갖다 놓고 그다음에 글자를 이와 같이 인간은 곰보다도 못해. 뭐 이런 글자를 넣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아주 뛰어난 영장의 동물이라지만은 불려만도 못한 인간들도 참 많이 있더군요. 자, 그러면 인간은 곰보다도 못해. 여기에 말풍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는 손글씨 있죠. 이 손글씨를 터치합니다. 손글씨에서 자, 이 부분은 일단 말풍선을 넣어야 되니까 터치해서 이 붓을 터치합니다. 붓이나 펜을. 저는 펜을 터치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를 눌러서 자, 다시요. 여기 이 부분을 눌러서 색깔을 정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정하면 되겠죠. 저는 검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은 지우개입니다. 지우개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현재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굵기입니다. 펜의 굵기입니다. 자, 이거 펜 터치하면 이렇게 굵기가 나옵니다. 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서 인간은 곰보다도 못해. 이 말에 대한 이 말풍선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우선, 곰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왔어.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두드리게 합니다. 근데 S펜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풍선이 됩니다. 조금 어색하죠? 어색하지만은 자꾸 하면 숙달해집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부분 있죠? 이걸 눌러서 삭제해버립니다. 터치 삭제해버리고 새로 작성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또 동그랗게 하고, 또 동그랗게 하고, 또 동그랗게 해가지고, 됐어요. 마음에 안 들죠? 또, 그때도 역시 여기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다시 해보겠어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바꿉니다. 원으로 바꾸겠어요. 원으로 바꾼 다음에, 바꾼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럼 동그라미 되었죠?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혼자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세 개나 세개 정도 넣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글자에다가 말풍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뒤로 빼버리겠어요. 갖다 놓고, 자, 여기 갖다 놓고, 자, 제일 앞에 가서, 다시 톱니바퀴처럼 하는 그런 말풍선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레이어로 갑니다. 자,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손글씨를 터치합니다. 손글씨를 터치합니다. 터치한다는 게 톱니바퀴처럼 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아, 이 원이 돼 있네요. 자, 원은 이거 지워버리고 이 부분을 터치해서 직선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하면 안 되고 이걸 넣어서 펜이나 붓으로 이번엔 붓으로 해볼게요. 자, 합니다.
비쭉비쭉 해야 되니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S펜을 하면 조금 나는데 지금 제가 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안 들려요.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불가사리 모양이죠. 이렇게 톱니바퀴로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고도 이렇게 약간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좀 생각을. 이와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말풍선을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풍선이 또 있는 경우, 저기, 저, 이, 거기에도 있어요. 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지금 말풍선 있죠. 이것은 밑에 요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 터치해서 이 위에 여기 가보면은 이게 어디냐면은 이거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여기 오브레이 있죠? 오브레이에서 핸드 드로잉 애니메이션 있죠? 여기에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죠? 요걸 선택했습니다. 오브레이에서 핸드 드로잉 애니메이션에서 이걸 선택하면은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자, 지금 현재 보이죠? 화면에. 이런 이 말풍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풍선도 많이 있어요. 오브레이에 가면은. 뭐 이건 제가 만드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고. 자, 이것은 뭐 이게 꽃인데, 저기, 꽃 말풍선입니다. 이게. 이렇게. 꽃 말풍선은 어디 있는지 볼게요. 저 제일 위에 터치하면은 여기 꽃 라벨 셋이라고 있죠. 꽃 라벨 셋. 오브레이의 꽃 라벨 셋에 이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은 키네마스터의 그 SS도어에 가서 오브레이에서 다운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것도 한번 볼게요. 뭐그 외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대충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그한 것은 지금 제 앞에서 제가 만든 이런, 손글씨로 이렇게 말풍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그 키네마스터 말풍선을 손글씨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